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검사 및 상담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인성상담의 이론 2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성상담 이론 1에서 몇 가지의 그 이론들을 배웠고, 여기에서 추가로 세 가지 이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강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성상담 이론 1에서 비지시적인 상담 이론, 정신분석 상담 이론, 상호교류 분석 상담 이론 이세 가지를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실존주의 상담 이론, 형태주의 상담 이론, 현실치료적 상담 이론 세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상담 이론은 상담 자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해 상담을 전격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 교사랄지 일반 인성 지도사들이 상담 지도를 할 때에는 이런 어떤 이론의 바탕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각 이론에서 제시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특성과 그중에서 우리가 상담에서 도입해서 채택할 것몇 가지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각 이론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랄지, 뭐, 구체적인 학자랄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한테 인성 지도를 할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 이론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실존주의 상담 이론입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실존하면 뭐 철학 냄새가 나죠? 실존은 사실 실존주의 철학이 이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근본이 되는데, 실존이라는 건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존재하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존재하는가? 또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존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번민을 하는 것입니다. 시달타 부타가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고 모든 게 인간의 본질이 나는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하다가 해탈했다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이 실존적인 그런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프랭클과 메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의 대표자입니다. 특히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일단 나오겠지만은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 집단 처형을 시키는 거기에 갇혀 있던 그런 사람으로 야 인간이 살아가는 것 자체에는 그때그때 의미를 찾아가면서 가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서 이 상담 이론을 개발을 했습니다. 상담 이론은 실존주의는 existentialism, exist 존재한다고 말이죠. 그 실존주의를 existentialis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몇 가지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실존주의 상담 이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 존재의 이해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실존주의가 인간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니까요. 인간 존재를 고민하는 거니까 어떻게 인간의 존재, 인간의 삶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가이드해 주는 것이 실존 상담 이론이고요. 그럼 이런 실존 상담 이론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최종 목적은 뭐냐? 그 내담자가 자기 인생의 목표를 긍정적으로 지향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통해서 가능하냐면, 내담자로 하여금 인생의 적극적인 가치를 자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자기의 내적인 그런 상태에서 인간의 인생의 그런 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걸 발견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인생의 목표를 긍정적으로 지향하는 것,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이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런 인간의 존재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실존주의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 또는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인간 존재의 불안입니다. 인간 존재 불안. 특히 이제 인간 존재의 가장 큰 불안은 사실은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은 죽을 것이라는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면 뭘 의미가 있는가, 이 살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회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그 삶에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된 의미를 찾도록 해서 자아실현, 자기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아까 얘기한 긍정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이 실존상담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실존상담 이론의 근본이 되는 실존주의는 원천적으로 실존주의의 테마,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주장은 이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행동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상황의 선택이 있겠죠? 뭘 선택할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해서 내 행동이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내 운명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유에 의해서 그 선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남과 다르다. 나는 나만의 독특한 나의 주관적인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자기 행동과 운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 실존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주체를 찾고, 그 다음에 자유롭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서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론의 설치자, 이론을 개척한 사람이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다 이제 가스로 다 독살받을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서조차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여기서 의미를 찾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런 실존주의 상담 이론을 개척했던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좀더 이론적인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실존주의와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랄지 과정을 좀몇개 살펴보면은,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의지와 자유,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이든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적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그 삶을 다른 사람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감당해야 된다. 따라서 자기 책임, 자기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 이런 걸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다. 20대, 30대가 돼도 자기 자신의 그런 자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서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그저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놔두고도 자기 엄마가 싫다고 그러면은 자기 엄마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결혼한다거나, 이런 주체성이 없는 삶을 살다고 하는 것은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서 상담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주체적인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수 있는가 하는 걸 상담을 통해서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불안이라고 그랬죠. 불안 문제다. 이 불안 문제의 가장 심각한 것은 시간의 유한성이다. 결국 인간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죽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죽게 된다는 것을 맨날 불안을 느끼고 그것을 고민하고 오면 그건 사실 노이로제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들은 그런 걸 떨쳐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인간의 불안은 주체성의 결핍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랬었는데, 자기가 확고한 그런 주체성이 있으면은 그걸 걱정을 않고, 그냥 불안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데, 어떤 주체성이 결핍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이걸 결정을 못 하고 번민하고 불안해하고 오는 것이 이런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상담 대상자들이 갖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담을 받을 사람들은 내담자는 대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부적응 행동.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걸 문제가 되지 않고 불안스러운 걸 느끼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뭔가 불안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느끼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의지, 의미추구의 그런 존재라고 그랬죠?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경향성이 있는데, 그걸 실현을 못 해가지고 삶에서 보람을 찾지를 못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보람을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서, 이런 부적응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 것이 실존주의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결하려면. 그럼 이거 문제 해결 방법은, 아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의미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이게 타고난 가능성입니다. 타고난 가능성이에요.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인간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자아실현을 하도록 한다. 이것이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결국 자아실현이 실존주의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고요. 이건 뭘 통해서? 자기 존재와 그 다음에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확인을 함으로써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지향을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걸 자아실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건 하나의 만남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남의 관계. 예를 들어 상담자가 내담자의 무슨 처방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자, 이거 뭐 처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는 그거보다 우선 만남이 중요한 거고요. 만남에서는 뭘 하려고 그랬냐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그런 어떤 치료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거겠죠. 내담자를 어떤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뭘 해서? 향상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자기가 이런 불안하고 노이로제라고 그러죠.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 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좀 긍정적으로 변화를 줘 가지고 어떤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만남의 관계다. 이렇게 상담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자와 내담자는 정말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런 불안 문제를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 자아실현을 할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조언해주는, 어쩌면 인생 상담의 가장 그런 넓은 부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그 상담의 원리를 어떻게 보느냐?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우선 비도구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치료해주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다. 이건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내담자의 각성을 이끌어내가지고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것이고요. 자아중심성의 원리는 내담자의 주관적인 자아, 그러니까 나, 내담자 나 자신, 거기에 초점을 줘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에요. 남이나 다른 어떤 요인이 아니라 나 자신, 내담자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자아를 문제의 핵심에 두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고요.
네, 만남 원리라는 건 아까 네, 상담이라는 건 실전주의에서 만남이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과거의 그 아니고 현재 여기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와 내담자 가지고 있는 현재 여기에서의 감정이나 판단이나 생각을 중시하고 상담자도 현재 여기에서의 그럼 내담자의 감정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인간성 회복의 원리는 상담의 목적, 뭐 단순한 치료랄지 위기를 단순히 현재 어떤 그런 불안 노이로제가 있는데 이걸 다그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거 그것 자체에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랄지 삶의 의미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 상담의 실존주의 상담의 근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담자의 사실은 현재 여기 내담자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뭐 과거에 뭐가 문제 그 노이로제의 꿈의 분석을 통해서 그 노이로제의 원천이 뭐였는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네가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각성을 시켜서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삶의 의미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상담의 기법은 약간 이제 실존주의는 저쪽에 있는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상담 이론에 비해서 좀 이런 기법이 좀 적습니다만 이거 나름대로 몇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첫째, 의미요법이라는 건데 의미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꾸준히 뭘 찾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여기에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은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뭘 시키느냐면은 창조적인 활동이나 어떤 창조적인 경험, 이걸 통해서 그 삶의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해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나중에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루하루가 맨날 반복되고 일상되는 삶에서 뭔가 의미가 없다. 그럼 이런 것을 갖다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위대한 그런 음악가의 삶에 대한 그런 뭐 비디오를 보게 한댈지 또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 중에서 특히 뭐가 관심이 있는가 그래서 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 앞에 보여가지고 칭찬을 받도록 해서 그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의미요법입니다. 이런 의미는 어떤 조건에도 삶의 아까 프랭클이 그랬죠?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뭡니까? 나치의 캠프로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가스로 다 사형을 받을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서조차도 삶의 의미를 추구를 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의지를 달성했을 때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서 삶의 의미가 있다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해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미요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상황이 제한적이라도, 아까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제한적이라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자유가 있다. 나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다른 사람이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거니까 나는 그걸 찾을 자유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것이 의미요법입니다. 그 다음에 현존무석, das Sein, 현재의 존재. 이건 개인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를 중시한다. 현상학성이라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한 것을 중요시한다. 이게. 과거에 어땠는가가 아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한 현상을 중요시하는 그런 분석이 현존 분석인데
내담자가 과거에 자기가 어떤 충격을 받았다거나 타격을 받았다거나 그 증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상, 과거에 어떤 충격이나 타격을 받았는가는 과거, 그걸 갖다가 이제 저쪽에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은 정신분석학에서 뭘 분석할 겁니까? 전의식 또는 그 전에 있는 무의식의 상태를 갖다가 분석을 하고 그걸 갖다가 연구를 해서 현재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갖다 찾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실존주의는 그 과거에 관심이 별로 없고요. 내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경증적인 현재, 노이로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더 관심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담자의 그런 내적 존재의 구조, 자기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런 내적 세계의 의미를 갖다가 해석해 주는 그런 것을 현존 분석이랍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무력감이랄지 또는 자기가 소망하고 있는 어떤 소망이랄지 그런 것의 의미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는 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이제 현존 분석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실존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인간은 이그 불안에 대해서 제일 공포를 느끼고 불안을 해결하려고는 그런 의지가 있고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삶을 사도록 한다는 것이 실존주의의 그런 핵심적인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가는 불안 중에 제일 큰 불안은 그 전에 내가 불안을 느꼈던 상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조건이 되면은 내가 그런 우울증이 나타난다. 그럼 혹시 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우울증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시험만 보려고 그러면 그때 이제 막 우울증이 나타난다 하면은 아, 또 다음 시험 볼때나또 이런 우울증이 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때 이제 시험 볼때 닥친 것도 아닌데 미리 이 불안한 거, 그 불안에 대한 불안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기대 불안이라는데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뭉크의 절규죠? 뭉크의 절규입니다. 이제 왜 절규하고 있는가? 그건 뭐다 사람들이 다른 의미에서 생각이죠. 전쟁에 의한 그런 데 대한 불, 인류 종말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대한, 뭐 인류 종말까지 아니라 나의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일 수도 있고요. 저건 이런 기대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법이 있는데, 역설 지향의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역설이라는 건, 불안하면 불안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뭘,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이나 공포에 정면으로 대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나 이제 잠을 못 자요. 맨날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가면 큰일입니다. 잠을 못 자는 거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여러 가지 무의식의 그런 원인을 찾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잠못 자요? 그럼 자지 마세요. 한번 자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안 자면은 나중에 결국은 잘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면증 환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잤는데 잠을 안 잤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그 잠이 필요하면은, 짧은 순간이라도 그 잠을, 깊은 잠을 들 수가 있는데도, 자기는 언제든지 나는 불면증이 잠못 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역설적 저항으로 잠을 못 잔다고요? 그럼 한번 잠 자지 말아보세요. 얼마나 잠이 안잘 수가 있는가? 잠을 한번 자지 말아보세요. 이렇게 처방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성제거법이라는 건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뭔가 여기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잠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또는 자기의 잠 말고 다른 뭐가 있건, 노이로제가 있건, 어떤 것에 노이로제가 있건, 뭐건, 그게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다른 것에 좀 관심을 돌려봐라.
그래서 좀 이걸 자기 의식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면으로 이제 바꿀 수 있도록. 뭔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긍정적인 의미 있는 걸 해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삶에 정말 의미가 없어서 하루하루가 사는 게뭐 괴롭다 그러면은 뭘 좋아하십니까? 뭐 자고 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최소한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여행이나 다녔으면 그러면 실제 여행을 가십시오. 아, 나 이게 잠을 못 자는데.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그잠잠안올때 해외 여행 다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이번 여름 방학 때 어디로 어떻게 여행을 계획을 잘 세우다 보면은 그게 거기에 정신이 몰두가 돼 가지고 지금 자기 잠못 자는 것에 대한 그런 노이로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해결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 이제 관성 제거법이고요. 소크라테스 대화법.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들어보셨죠? 이제 둘이 앉아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이제 계속 파고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또는 스승에 대해서 계속 물어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담자가 내담자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잘 모르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근본적으로 자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건 이러이러한 요소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그런 괴로움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런 괴로움이 있다 할 경우에 너 말고도 다른 사람도 또뭐 요즘 연속극에서 나오지 않느냐? 연속극에서도 그 주인공 누구가 너와 똑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해결했느냐? 경험을 갖다가 잘 살펴보면 너도 그렇게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담자에게 자기 자신감과 희망을 불러주고 저렇게 하는 것도 나 문제를 해결하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겠구나 하는 인식을 할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상담 기법으로는 태조수동 기법이라는 건데, 태도. 어떤 부정적인 태도, 무의미한 태도, 삶이, 정말 인간은 괴로움이야.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야. 왜 사는지 모르겠어. 부정적인 태도랄지. 삶에 의미가 없어. 나는 왜 사는가? 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의미나 가치를 찾지 못하게 얻어갔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담자한테는 이런 방법들을 좀 써본다는 겁니다. 우선 네가 지금 살아가고 네가 행동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네 자신이 선택하고 네가 책임이 있다 하는 걸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 암시는 네가 책임이 있다고만 그거 하고 끝나버리면은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난 해결도 못하는데 그럴 때는 인간은 모두가 자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잠재 능력이 있다. 그걸 잠재 능력을 인식을 측해서 그걸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태도를 수정하도록. 부정적인 태도, 무의미한 태도를 갖다가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태도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하고, 이제 단순 책략이라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주변, 또는 자신, 또는 자기 주변 인물에 대해서 그런 긍정적인 특성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자, 너, 나는 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너나, 또는 네 주변의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그러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뭔가 뭐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 있는지 하느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랄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팀을 이루어서 어떤 게임을 한다랄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랄지 그렇게 해서 좀더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나 그런 태도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거, 이런 걸 태도 수정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호소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이제 이 에바는 경우에 이제 의지가 약해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이런 부정적인 태도, 무미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담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해봐라 하고 자기가 이제 어떤 처방을 하고 대화를 할거 아닙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내담자의 의지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해봐. 저건 이걸 해봄으로써 그래서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자 그랬지. 응? 일주일만 나하고 약속하자. 이것은 꼭 지키고 이렇게 하자 그랬지 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내담자한테. 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더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에 가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이렇게 살아갖고는 우리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걸 좀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자고 내담자한테 호소를 함으로써 그런 내담자의 행동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법을 호소법이라고 그럽니다. 다음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영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향을 공헌은 점과 이 실존주의 상담주의가 이론이 공헌하는 점과 또 제한점, 실존주의 상담 이론이 가는 제한점, 모든 그 이론들은 제한점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그게 이 이론이 잘 적용되는 상황이나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법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공헌을 제일 큰 것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와 책임이 다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게 아니라 개별적이고 독특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내가 그리고 능동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참 좋은 점이죠. 상담 이론을 떠나서 인간이 좀더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능동적인 삶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중요한 것입니다. 즉, 긍정적인 인간관을 제시했다. 긍정적인 인간관을. 그러고 개인과 집단 치료를 위해서 접근법으로서 인생의 의미나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는 걸 강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도록.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의미 있게 살수 있게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강조했다는 것이 이런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하나의 긍정적인 좋은 점이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실존주의 자체가 뭐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죠.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로는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도록 자기의 가치를, 의미 있는 가치를 발견해라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몇 가지 기법이 있었지만은, 그게 상당히 좀 추상적이죠. 딱하니 뭐, 약을 먹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동 처방을 해서 바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은 이제 호소 같은 것까지 있겠어요? 그래서 좀더 기법이 좀 소홀하다는, 그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그 다음에 삶에 의미를 주고, 이런 긍정적인 삶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고요.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 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의 가치나 그다음에 삶의 의미를 찾는데 좀 결여가 될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이 형태주의 상담 이론인데요. 두 번째로 형태주의를 게슈탈트라고 게슈탈트. 게슈탈트는 한국말로 되게 번역을 못해서 그냥 게슈탈트라고 그러는데요. 조금 이따가 좀더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체, 인간이 어떤 대상, 자기의 욕구랄지,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이랄지, 이런 걸 지각할 때 산만한 부분들의 결합이 아니다. 그 이것저것 조각조각 하는 것들이 그냥 무미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의미는 전체로 지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지각을 의미는 전체로 지각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제 의미는 전체가 무엇인가는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없는 그 조각조각의 그런 지각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전체, 그 게슈탈트라고 합니다. 게슈탈트로 지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형태주의 상담이론, 게슈탈트의 치료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주장한 사람, 제일 대표적인 게 펄스라는 사람입니다. 펄스라고도 하고, 펄스 또는 펄스라는 사람이 이 형태주의 심리학, 게슈탈트의 심리학의 그런 창시자입니다. 자, 이걸 뭘 지각할 때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지각해라 그랬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지각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인간의 그런 욕구나 감정뿐만 아니라 이런 우선 시각적으로 뭘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게슈탈트가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게슈탈트가 뭔가의 의미를 밝혀주는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가 보입니까? 이 그림에서 화분대가 보이시는가요? 여기 화분대가 있죠? 화분대가 보이시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양쪽에 지금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게 보이시는가요? 여기는 분명히 두 가지 게다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는 사람만 있네. 이것은 보고 이 화분을 못 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게슈탈트를 인지를 못한 겁니다. 이 전체를 인지를 못한 겁니다. 자,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쪽 그림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자, 이게 입이고요. 매부리 코가 있죠? 매부리 코가 있고, 입이고. 그 다음에 큰 머리가 있죠? 머리가. 뭐 같습니까? 마귀 할 몸이 있죠? 마귀 할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에 코가 있고, 여기에 턱이 있고, 여기에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아주 아리따운 그런 아가씨가 보입니다. 아가씨가. 그러면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그림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마귀 할 몸으로 보일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뭐로도 예쁜 아가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을 하면은 양쪽을 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게슈탈트적인 인식을 못 얻는 사람은 이제 한 가지만 본다는 겁니다. 자기 욕구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에 예를 들어서 사랑과 미움이 있죠. 사랑과 미움이 있다고 그러면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인간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미움은 다 없애고 사랑만 있을 수도 없죠. 사랑은 다 없애고 미움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미움과 사랑의 감정이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지각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이 상담 이론의 특성이고요. 그러면 이제 게슈탈트는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게슈탈트는 번역하면 형태, 외형, 전체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건 뭘 중요시했냐면은 전체 장면의 의미를 중요시합니다. 전체 장면에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의 의미. 자, 지금 자기가 예쁜 여학생하고 지금 데이트를 하다가 사귀다가 그 여학생이 갑자기 자기를 멀리한다. 그러면 지금 자기는 지금 그 여학생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게 지금 차 있을 것인데, 여학생에 대한 그 지각이죠. 지각으로 모든 게차 있을 것인데, 그러면은 그 여학생과 자기 사이에 그 자기의 연민의 정이 자기 현재 삶의 모든 것은 아니죠. 모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말고도 더 중요한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것이 현재로는 자기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자기 일생이 걸린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은 이 예쁜 아가씨가 아니고 그 뒤에 마귀 알몸이 있을 수도 있듯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전반적인 모습을 보도록, 절반적인 자기 인생의 자기 욕구의 자기 감정의 모습을 보도록 해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형태주의 상담 이론의 그런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인간 행동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을 반대하고, 자, 그러면은 그 여학생이 너를 몰려오게 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걸 분석을 해 보자. 전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이런 뭐 분석적인 관계. 전체로서 통합과 기능. 자, 삶의 전체적인
또는 지구 인구의 74억의 반절인 37억이 여자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댈지, 그 여학생 말고도 그 주변에 많은 다른 여학생을 같이 생각해 하면서 문제를 접근을 해 간달지, 이렇게 통합하고 통합된 전체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이제 게슈탈트적인 접근이고요. 그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어떤 의미 있는 게슈탈트로 조직화해서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은 이제 거창합니다만 누구든지 어떤 순간순간에 자기나 욕구나 감정이 내 의식에 올라오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떤 더운 여름에 상점 앞을 지나다가 아이스크림 통을 보고 아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 그 욕구나 감정이 내 의식에 떠올라와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게 게슈탈트입니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하는 게슈탈트로 지금 지각하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 욕구. 그러다가 이건 뭐 분명히 엄마가 사주지 않을 거야 하고 가져가가지고 지나다 보니까 어떤 서커스 하는 사람이 저글링을 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그럼 이제 거기에 관심을 두면은 아까 가지고 있던 그런 욕구나 감정은 없어지고 이제 저글링에 대한 그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쏘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 감정을 갖다가 의식에 떠올리는데 그 떠올리는 것을 갖다가 전체적인 게슈탈트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서 소멸을 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다른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러고 그런 걸잘 못하는 사람을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형태주의 상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가 현재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무엇이 방해하는지를 그걸 알수 있도록 한다. 자, 자기가 지금 먹고 싶은 게 뭡니까? 아이스크림이죠? 그걸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그 지금 욕구나 감정을 내 의식에 떠올렸는데 이게 무엇이 방해하는가? 엄마는 그걸 먹으면 이가 나빠지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안 사줄 것이다. 안 사줄 것이다. 그러면 이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불만으로 바꿔주는 것은 그런 방해 요인은 어머니의 태도죠. 어머니의 태도. 그럼 그 어머니의 태도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 엄마는 왜 이럴 것인가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하다가도 우리 엄마는 나빠. 왜 나를 저렇게 아이스크림을 안 사주는가 하는 것만 계속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반적인 거. 그래.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더 맛있고 좋은 것을 해줄 거야. 하는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에서 완전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갖다 해결할 때에 많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보다도 그 현재 상황에서 자기가 그 경험을 할수 있도록 실제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거나 안 해라.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 자기가 살찌는 모습을 갖다가 상상하는 것도 실제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이걸 돕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게슈탈트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인간은 전체적이다. 한 가지 면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모든 면을 다볼수 있다. 이게.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현재의 상태에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다.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환경에 모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환경을 떠나서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적 자극에 의해서 나는 능동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아닌 인간은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이게 형태주의 상담 이론의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인간과 아니죠. 인간은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수 있도록 각성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서 경험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 이론에서는 그걸 추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은 지각의 지각과 형태의 형성과 소멸 과정이다. 아까 얘기했죠? 어린아이가 뜨거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가게 앞을 지날 때 어떤 지각을 합니까?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하는 지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소멸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줘서 먹고 경험하고 아 나는 먹은 게 됐다고 소멸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사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다른 관점,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더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거랄지 하는 관점, 엄마가 저걸 내가 사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더 나의 건강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전반적인 생각을 떠올려서 이것을 어떻게 소멸을 시켜버립니다. 소멸을 시켜서 없애버리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을 되지 못하고 그걸 소멸을 잘 진화시키지 못하고 그걸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은 그걸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미해결 과제. 또는 욕과 행동을 억압하면 먹고 싶은데 그래 참자 이걸 해서 소멸을 하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미해결 과제로 남아가지고 이게 소멸이 되면은 이 형태를 떠올리는 걸 전경이라고 합니다. 전경 앞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경치죠 모습인데 이게 소멸이 되면은 배경 뒤로 어떤 저 사진에도 전경과 배경 있죠. 앞에 포커스를 맞춰 찍은 게 있고 그 뒤에 배경이 있는데 배경으로 사라져가고 소멸이 되는데 이렇게 소멸을 못 시켜버리면은 인간 생활에 이제 고통과 그런 억압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남고 그 미해결 과제가 있으면은 이제 모든 게 생활이 불안하고 괴롭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 상담자는 내담자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 언어와 그 행동을 보거나 그 다음에 그 내담자에 대한 그런 느낌, 무의식 이런 것을 관심을 잘 두고 봐가지고 그 내담자가 자기 무의식이나 자기의 느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각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깨달도록 깨달음, 각성한다는 깨달은 거죠.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서 게슈탈트의 생성과 소멸을 갖다가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어떤 그런 의식이 전경에 떠올라올 때 제대로 떠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의식이 떠올라온 것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도록 해결하도록 해서 그걸 갖다 배경으로 넘기고 그렇게 게슈탈트의 형성과 소멸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형태주의 상담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여러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다양한 그런 게 있을 건데 그 전체적인 의미 있는 형태를 게슈탈트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서의 상담의 목표는 무엇이냐? 목표는 자 부적응 행동. 이제 부적응 행동을 하는 것은 거기에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부적응 행동을 제거하거나 이제 완화시켜주는 거나 단순히 그것이 상당히 목표가 아니고 개인이 성장을 해가지고 자기나 자기의 욕구나 감정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에 어떤 환경과의 접촉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궁극적인 상담의 목표다. 지금 당면 과제 그거 하나, 그 문제 증상이나 그 문제점을 갖다가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좀 더 크게 보면은 결국 인간의 성장을 도와가지고 자기 자신의 욕구 감정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걸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전경이 배경으로 잘 넘어가고 소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상담의 목표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담자의 개인적 각성을 증진시킨다고 그랬죠? 각성.
내담자가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뭘 깨닫고? 전경도 깨닫고, 배경도 깨닫고,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게슈탈트적인 전반적인 전체의 의미를 갖는 그런 형태를 자기 인식에 떠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엇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럼 그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과거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있는 형태주의 심리학에서는 아까 통합, 전체적인 게슈탈트 얘기했죠. 그 일종의 통합이니까 인간도 통합된 인간으로서, 통합된 인간으로서 이게 완성된 인간이죠. 그게 인간이 편협하게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게슈탈트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생활 방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상담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걸 자각을 하도록. 그래서 어떤 욕구 좌절에 있는 그런 내담자나 상담자라 하여금 자아통합을 촉진하고 그걸 실현하게 한다. 자아통합을 촉진하고 실현하게 한다 하는 것이 이 상담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상담을 하겠죠. 그 다음에 상담의 기법은 이제 현재 각성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알아차리는 거. 뭘 알아차리는 거? 자기가 지금 전경에 떠올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침에 뭔 일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뭐 일이 안 돼요. 자꾸 일이 안 되고 뭐 번민스럽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운슬러한테 갔다 그러면 그 카운슬러한테는 카운슬러는 뭐에 관심을 갖냐면 왜 그러는가 이것보다는 무엇이 현재 자기를 괴롭히는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걸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실현을 통해서 각성한다는 것은, 아, 내 문제가 지금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침에 와이프하고 좀 말다툼하고 온 것이 그 원인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달도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와이프한테 좀 아침에 미안했다고 사과 전화라도 좀해 보시죠. 그렇게 사과 전화를 하고 났더니, 지금 자기가 괴로웠던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일을 잘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면적인 경험보다 분명하게 경험을 하도록 해서 생각으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분명하게 경험을 함으로써 경험을 갖다가 좀더 구체화하는 것이죠. 구체화해서 이 문제를, 현재를 잘 각성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병법이 있는데요. 비니자기법, 과장하기, 환상게임, 뭐 이런, 요거 대해서는 앞으로 좀 얘기를 좀더 하겠습니다. 그러고 내담자의 상반된 감정과 생각 사이에서 벗어나는, 내담자가 이 생각과 저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금 멀리하는 그 여학생을 갖다가 과감하게 끊고, 나는 우선 공부를 한 다음에 대학교에 가서, 더 좋은 여학생과 사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설적인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아, 저 여학생을 어떻게 해서나 저 여학생이 나를 또 만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좀 수준 낮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상반된 감정이 있으면은 그 감정을 갖다가 자기, 내 자신이 지금 나눠지는 것이죠. 두 개의 나로 나눠져서 그 상반된 감정과 생각이 부딪히는 것인데 그걸 통합시켜서 적절한 걸 선택하고 하나가 다른 것에 우위를 점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여기 비니자 기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비니자 기법은 이렇게 앞에 빈 의자를 두고 지금 상담자고 이 내담자인데요. 있을 때 비인의자에 마치 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기 어머니와 지금 자기 결혼 문제로 지금 심각한 다툼을 하다가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어요. 없으니까 사실은 어머니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은 그때 실제적이고
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좀더 리얼한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이야기해서 마치 어머니가 살아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하고 내담자한테 얘기를 하도록. 그때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못했는지 한번 다 쏟아부어 보세요. 어머니 왜 그때 왜 그랬어? 왜 내가 그때 다이아반지를 필요 없다고 그래야 돼? 그걸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줬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걸 빈의자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꿈 작업은 이미 저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많이 한 것이죠. 히브리드 심리학 같은 데서는 꿈 작업을 하지만은 뭐 그렇게 전문적인 꿈 작업이 아니래도 자기 대화 도중에 그런 꿈 얘기가 나왔다거나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좀 판단을 해서 일상생활의 문제, 생활에 now in here라고 그랬죠? 여기 현재 있는 생활에 관련된 게 무엇인가? 그러고 내담자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그 꿈에서는 할수 있는 요소가 없는가를 찾아내는 게꿈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환상 게임은 환상적으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랄지 바라는 걸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중학교 여학생이 나는 걸그룹이 되는 거 아이돌이 돼서 멋있게 뭐 소녀시대 같이 그런 걸그룹이 되는 게 희망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불만스럽고 어려운 게 지금 머리 자기 머리를 꽉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정말 문제겠죠? 문제고 그것을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환상 게임이라는 것은 실제 네가 들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이제 우선 뭐 오디션에 합격을 해야 되지?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저 합격했다고 그러자 환상적으로. 그 다음에 걔들은 지금 사회에 나오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연습생을 해야 되는데 그 10년 동안을 네가 지금 연습생을 한다고 생각하자. 어때? 멋있어? 재밌겠어? 또 걔들은 몸매를 갖고 위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걸 먹지도 못하고 10년을 견뎌야 되는데 괜찮겠어? 뭐 괜찮다고 그러자. 또는 걔들은 이제 성형수술도 오고 뭐다 그러는데 괜찮겠어? 이렇게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한 그 환상적인 걸 실제 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에 네 자신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자기 바라는 것에 드러내는 자신 네가 바라는 걸그룹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통합적인 지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환상 게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실치료적 상담은 현실치료적은 말 그대로 현실적인 문제, 지금 여기 문제, 그 다음에 실용적인 문제, 지금 직접 활용이 가능한 문제, 그 다음에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인 치료 문제,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문제, 이런 것을 치료할 때 쓰는 그런 상담 이론인데요. 글래서라는 사람이 그런 상담 이론의 대표작입니다. 여기서는 뭐에 반대하느냐면 결정론적 견해, 정신분석학이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과거에 있던 억압된 무의식에 의한 것이라.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이다. 이런 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인간은 결국 지금 자기 행동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Here and now입니다. 여기도. 앞에서도 그랬죠. 여기도 here and now,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진다는 그런 견해고요. 그러니까 이 상담자는 그것을 현재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자유 의사결정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그걸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내담자한테 너는 네 행동에, 네 선택에 자유와 책임이 있다. 그러고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네 자신을 욕구,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선택이야.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그 행동은 네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그 욕구가 지금 발현된 것이 네 행동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그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이 바람직이 못하면 그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뭘 바꿔야 되겠어요? 욕구를 갖다 충족시키는 선택을, 다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내담자의 행동 수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삶의 현장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실치료적인 그런 상담이고요. 이 상담의 그 이론의 몇 가지 근거는 인간의 자신의 그런 생리적인 욕구, 생존의 제일 큰 욕구는 생존이죠. 기본적인 욕구는. 그 다음에 힘을 갖고 싶은 욕구, 소속하고 싶은 욕구,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 자유, 상당히 고귀한 욕구죠. 자유를 추구하는 이런 욕구, 여러 가지 이런 욕구들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 인간은 들으시면 자기는 어떻게 하려고, 생존을 잘하려고 그러고, 소속을 하려고 그러고,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즐거움을 가지려고 그러고, 자유를 가지려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이 좋았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고 해나간다는 것이 이 현실치료적 상담 이론의 기본적인 근거, 바탕이 됩니다. 전행동, 토탈 비헤이비어 테오리라는 인간의 행동 전체는 인간의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행동에는 뭔 요소가 있냐면은 활동.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음식을 먹는다 하면 음식을 먹는 활동이 있겠죠. act. 그 다음에 생각. 아, 나는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는 뭐 생각이랄지. 그 다음에 느낌. 이걸 먹었더니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그 다음에 신체 반응. 이걸 먹었더니, 우리 뇌하수체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내 기분을 좋도록 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다. 그 다음에 그런 생리적인 그런 생체 반응은 내가 조절을 못 하죠.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 걸 내가 호르몬 나와라, 뭐, 코티솔 나와라, 뭐, 나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조절을 못 하지만은 이런 전체 행동에서 두 가지. 즉, 내가 자, 이걸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내가 이걸 뭐, 좋다고 생각할 것인가, 뭘 먹을 것인가를 갖다 생각을 하고 하는 거. 생각을 한다거나 그걸 실제 행동에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행동의 방향을 잡아준다. 네 가지가 행동의 방향을 잡아주지만, 내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생각하고 행동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떤 느낌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내 어떤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는 내가 조절을 못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현실적 상담 이론에서는 이 3R을 중시한다고 그랬는데요. 3R이라는 것은 reality, 현실성,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책임성, 그 다음에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 그렇죠? 옳고 그름. 이 세 가지 것에 중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실성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내담자가 직면한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수용할 것인가, 또는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통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현실적으로 그 현실 상황을 갖다가 저희가 수용하거나 통제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한다 하는 것이 현실성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성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 욕구를 충족을 하는 것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건데, 내가 어떤 욕구를 충족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된다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는 상황에서 내 욕구를 충족시킨다면 그건 책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욕구를 방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런 책임성이 있는 그런 욕구 충족이고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다 그랬는데, 자, 이것을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게 옳은 행동일지 나쁜 행동일지를 갖다 판단을 해가지고 옳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옳은 행동을.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행동을 할 때에 첫째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현실적인 행동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방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책임성 있는 행동이죠. 그 다음에 옳은 행동을 하는 거.
옳고 그름을 바탕으로 둔 그런 행동이죠. 이세 가지가 중요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자는 이러한 행동이 선택이 되거나 이러한 행동으로 수정이 될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내재한 욕구를 충족을 위한 행동. 인간은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다 그랬죠. 옛날에는. 그래서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행동을 하질 않아요.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골프를 치고 싶다는 그 욕구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골프를 치도록 해서, 실컷 골프를 치고 나면은, 골프를 치고 싶은 욕구가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질 수 있는 자기 결정적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난 했으니까 이제, 이게, 내 욕구는 만족됐어고, 자기 욕구에 더 이상, 나 이제 충분히 했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욕구를 더 발현시키지 않는 그런 것이 인간이다 하는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현실치료 상담에서는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담을 뭐라고 보느냐면은 효율적인 삶의 통제자가 자기의 삶을 통제한다고 그랬죠? 통제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효율적으로 삶을 통제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상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효율적으로 자기 생활을 통제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 못하는 사람이, 즉 비효율적인 삶의 통제자를 효율적인 삶의 통제자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조력 활동이 상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은 자신 자기 욕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바꾸는 거. 아까 그랬죠.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욕구를 방해시켜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 범위에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를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 현실 치료적 상담이라는 것이고요. 그럼 상담의 기본 전제는 이건 뭐이 행동이 정신질환적인 거다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상담이 아니고요. 정신질환은 병원 가야죠. 의학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현재 어떤 행동으로냐 그 행동을 바꾸고 싶은 것이 행동을 바꾸고 싶은 것이 여기에 상담의 관심사고요. 그 다음에 과거 어떻게 했는가보다도 현재 행동이 관심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상담자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기의 가치 판단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뭘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해가지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바꾸므로써 자연적으로 환경을 바꾸거나 또는 자기의 각성 깨달았거나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될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를 하는 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현실치료 상담 이론에서 강조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제를 삼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이런 무의식 갈등이나 원인들 어떻게 해서 이런 무의식적인 세계가 현재의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가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의식적으로 현재 머리에 떠올라오는 그 의식의 현재, 지금 현재의 그런 행동이나, 그 다음에 욕구나 감정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담자들이 지금, 그런 상담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상담의 목표, 절차. 자, 상담의 목표, 절차.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적인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갈수 있도록.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상담의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상담을 WDP 이 절차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상담을 할 수가 있다. W는 want, 원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바람이나 욕구, 지각을 탐색하는 것. 내담자가 네가 지금 원하는 것, 어떤 경우에는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정말 삶에 의미가 없어. 나는 생의 욕망을 잃었어. 그러면 이런 삶의 욕구, 그 사람이 삶의 욕구를 왜 잃었는가 하는 거. 그래서 네 삶의 욕구가 뭐가 있는가, 내재적으로 뭐가 숨어져 있는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공하고 싶다랄지, 근본적으로 힘을 갖고 싶다랄지, 또는 근본적으로 생존하고 싶다랄지, 아까 그런 근본적인 욕구들이 있었죠. 그런 욕구들을 갖다 탐색하고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시, direction 하는 건 그 욕구를 충족시켜서 내담자의 현재 행동, 현재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현재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왜냐면 그 행동을 변경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내담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나는 삶에 가치가 없어고 맨날 잠만 잔다고 그러면 그 잠자는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 잠을 잠으로써 네가 결국 네 내부에 숨어있는 고욕구, 나중에 성공하는 것,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또는 돈을 많이 버는 것, 또는 다른 사람한테 봉사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자신의 행동을 좀 평가해 보도록 하는 것이고요. 평가해 보면 이렇게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실패 행동을 성공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볼래? 그럼 내일부터는 그저 뭐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랄지,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 그럼 운동을 좀 해서 수양을 좀 해보겠습니다, 명상을 해보겠습니다랄지,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걸 활동하는 이런 네 단계에서 바람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 초점을 맞춰서 그걸 평가하도록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WDEP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상담자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결국 내담자가 결국 어떻게 자기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자기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고 성공적인 정체감 또는 자아의식을 갖도록 해서 자율성을 갖고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현실치료적 상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여섯 가지의 그런 상담이론을 다 배웠는데요. 제1부나 제2부 모두가 이런 상담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상담 관리사가 되기 위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꼭 필수적이고 이것이 기초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인성교사랄지 인성지도사랄지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상당히 참고적인 그런 자료입니다. 참고적인 자료고 제가 인성지도를 할 때 이런 상담의 그런 방법들이랄지 기법들이랄지 그 다음에 철학이랄지 배경이랄지 하는 것들이 그 중에 어떤 것을 내가 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걸 몇 차례 좀 공부를 해서 마음속에 익힌다고 그러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때는 이런 이론이, 이런 때는 이런 접근이 좋겠다는, 이런 기법이 좋겠다는 것을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섯 가지 이론을 지식적으로 따로따로 알지 말고 전체를 갖다가 총괄해서 그 중에 장점과 단점, 특색 등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인성 지도를 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강도 그렇고 지난 상담 이론 1번도 그렇고 지금 2부도 그렇고 좀 시간도 길고 내용도 좀 딱딱합니다만은 교재도 다시 읽어보시고 또 인터넷에 가서 관련된 걸 좀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실존주의하면은 실존주의라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게 무엇인가를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이 실존주의의 그런 상담 이론을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게슈탈트도 마찬가지고요. 게슈탈트, 실존주의, 정신분석
다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그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 가서 잘 알아보시고 또 가능하다고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이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간접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더 읽어보셔가지고 시간을 내시거나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런 인성 지도사, 인성 지도 교사로서의 상담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듣고 수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